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마치고 이제 전도서로 저희들 왔습니다. 전도서 하니까 제목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전도서가 무슨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사람이 봐야 되는 건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인지,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문서 중에 하나로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 다 인생의 우리 선배님들이신데요,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데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인생의 대륙을 여행하는 것처럼 이 전도서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생에 대한 그런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전도자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이 표현은 회중에게 말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있는 군중에게 진리를 말하는 자 또는 설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전도서는 그 구조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표제와 시작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는 다섯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루고 있고요.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끝맺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1장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과 마지막인 12장을 읽으면 전도자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기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은 전도서의 헤딩과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전도자는 자신을 소개한 후에 해 아래 인생의 허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누가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짐작이 벌써 가죠. 그리고 전도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것이 전도서의 헤딩입니다. 표제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백성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 전체의 서론 부분인데 2절, 3절에서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조금 우리를 인커리지 해주고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이 표현을 함으로써 헛된 것 중에서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 헛되다는 표현이 한 38번 정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절에서는 5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좀 외우기 쉬운 성경 구절 같아요. 그죠? 헛되다는 것만 알면 5번만 하면 되니까요. 전도자는 인생의 무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허무함을 크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5번씩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최상급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을 했던 이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의 온갖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상 많은 그런 유명인사들이 있지만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것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솔로몬은 지혜도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에 가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굉장하죠. 잠언 3천 가지.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면에서 이 Ph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초목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솔로몬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부귀영화와 지혜가 풍부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도서에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부귀영화를 아는 왕이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 공기 또는 호흡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 호흡, 뭐 바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숨쉬는 그 호흡을 잡으려고 하면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고 취하려고 해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라던 모든 재물을 소유했고 원하는 모든 쾌락을 다 맛보았으며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호흡이 끊기는 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는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망한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인생들이 다 헛되어서 전혀 살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무의미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무의미한 것을 따라다닌다면 그 인생은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라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 없을 것이고 허무함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전도자는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가보면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헛됨이 해 아래에서, under the sun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 아래라는 말은 무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전도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해 아래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픽처로 보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헛됨을 해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연결이 없는 인생은 그것이 얼마나 풍부해 보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든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성공과 번영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직접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4절에서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도 지극히 미약하고 유한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가 신속히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에만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것을 전도자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갖는다고 해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한 세대에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자연의 순환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의지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매우 허무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대기의 순환을 들어서 단순하게 반복되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가보면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쉬지 않고 수고하지만 이러한 수고는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만 결국 그러한 만족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바다가 채워주지 못하듯이 수고만 반복하고 만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가보면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기록된 이 세 가지 자연의 순환에 대한 그런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분주히 활동으로 피곤함 가운데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는 참된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 만물이 피곤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오는 바울사도가 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과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물들이 죄로 인해서 피곤한 가운데 있고 회복을 위해서 탄식한다는 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들이 해 아래 일어나는 이러한 분주한 일들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 헛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정말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해 위의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서 이제 전도자는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0절 이 두 구절은 지금까지 전도자가 계속해서 말해온 유한하고 무의미하고 만족이 없는 허무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은 새 아래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인간의 죄와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에는, 즉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해 위에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솔로몬은 해 위에 새로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땅에는,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해 위에는, 하나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이러한 새로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사람이 참으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세대, 제너레이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기간이 짧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면 언젠가는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참되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의 purpose와 우리의 삶의 direction을 점검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삶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멈추고 돌아서야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점점 더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복잡해지고 많은 일들이, 많은 행사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덜 분주해져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주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그런 겨를도 없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또 물질의 흐름을 따라서, 또한 일시적인 그런 쾌락과
행복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해 아래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오고 가는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슬기롭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 있는 삶을 강조함으로써 해 위의 삶을 갈망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는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서 참된 가치와 만족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발견하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였고 또 수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이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공허함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찾을 수 없고 마음속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만 그 공허함을 메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력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공허함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질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애쓰는 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5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두 구절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참 만족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나 만족을 찾고 있고 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돌이켜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 안에서만, 해 위에서만, 하나님께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허무하지 않고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그리고 더 이상 허무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맡겨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해 아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도, 반복되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피곤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지치지 않고
감사와 만족함 가운데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내려놓고 항상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